이거는 영예에서 가져온 거죠. 예, 영예에서. 자, 이게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두 개는 핑크하고 화이트 그리스탈 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셨어요. 요거는 조금, 예, 요거는 조금 돈이 돼요. 요거는 이제 잘하면 집안채 값대는 핑크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예, 같은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탐욕이 적용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영예인데 요거는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예, 다 석영 차돌이고요. 요거는 석영이에요. 말 그대로 차돌이에요. 전형적인 차돌이고, 옥공룡이 있나? 아, 이제 공룡의 일부인데 약해요. 요건 다른 공룡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파충류, 깍깍류가 없는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또 다른 건데 거의 표면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표면에 그런 이제 가죽처럼 된 스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닳아 없어진 거죠. 요런 거는. 요런 거는 금을 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영에도 조금 석영, 이건 다 아니에요. 이건 죄송하면 다약 아니고, 다 그냥 말 그대로 석영이에요. 예, 그냥 여기 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대로 나가죠? 예, 그냥 뭐 불필요도 없이 싹다 넣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술 대표 박현철입니다. 그래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